뭐? 말 다 했냐? 솔직히 너도 알 거 아니야. 너보다 내가 더 잘 어울린다니까. 처음으로 실망했다. 내 여자에게. 뭐야? 민채씨. 오늘 화장할 때 빡세. 사실 오늘 현장학습 제 남자친구네 학교거든요. 아, 맨날 보는 얼굴인데 왜 이렇게 떨리지? 좋을 때다, 좋을 때야. 어, 왔나 보다. 성원씨, 저 먼저 가볼게요. 갔다 올게요. 자, 오늘 소풍 아니고 현장학습이야. 다른 관람객들도 많으니까 소란 피우지 말고 매너 잘 지키도록. 네. 고기들, 선생님 말 잘 들었지? 네, 그냥 조용히 보라는 거잖아요. 야, 정보 가게. 자, 그럼 들어가자. 이제부터. 네. 문 선생, 계약 연장이 힘들게 됐어. 임용 준비 더 열심히 해보자고. 이 작품의 이름은 드로잉룸이에요. 응접실을 표현한 이 방 전체가 하나의 작품이죠. 벽면에 걸린 그림, 그리고 인테리어 소품 하나하나에 작가의 의도가 반영되어 있거든요. 사면에 걸린 천 위에 모든 사물들을 직접 손으로 그린 대형 설치 미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미쳤다고. 이 의자 보이죠? 이 의자는 작가가 출산 직후에 영감을 얻은 것인데요. 이 둥근 곡선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맞춰보라 쌩. 손 들어볼까요? 네. 쉼터? 헐. 어떤 쉼터? 저 언니 웃는 거 개 이뻐. 야, 둘이 사귀나? 조금 아쉽다. 둘이 사귀는 거 아니야? 또 다른 학생? 저 직원 언니? 둘이 존나 다 좋아. 그치. 대본. 효과 어디서 개가지죠? 야, 어제 그러면 그런 걸 미쳤냐? 느껴보면서 이 방을 뭐? 한번 감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벽면에 걸린 그림이나 인테리어 소품 같은 것들 감상을 하겠습니다. 뭐라고 좋겠어요? 이렇게 들어오면 시켜봐. 야, 너 옷은 별로. 이거 스투피? 남자 간지는 추인 것은 애들은 좀 재밌어 하나요? 네. 설명을 워낙 잘해주시던데요. 그래요? 민채 씨랑 호흡이 잘 맞아서 그런가. 그땐 진짜 선생님인 줄 몰랐는데 그냥 집에 있다가 나온 것 줄 알고. 이거 수업복인데요? 아, 그래요? 아, 미안해요. 집에서도 그런 옷을 안 입다 보니까. 뭐야, 저거. 오, 채웅! 너 엄청 근사한데? 뭐가? 아까 너 애들 앞에 서 있는 거 보는데 너무 멋있어서 소름 돋았다니까. 너야말로 아까 작품 옆에 서 있는데 진짜 근사하다. 나 오늘 너무 행복해, 우나. 우리 서로 이렇게 일하는 모습도 보고. 난 기간제 교사인데 뭐. 이면 그만 붙을 거잖아. 아, 빨리 붙으란 소리는 아니고. 아, 나 빨리 가봐야겠다. 야, 그 아저씨 나랑 계속 눈 마주쳤다고. 아, 진짜로. 농축 오지고요. 아, 물이나 주시고요. 나한테 뒤지고요. 아, 갑자기. 아, 난 또 존나 깜짝 놀랐네. 뭐? 난 또? 딱 걸렸어, 너네. 담배 이리네. 아, 안 필게요. 아, 저희 아직 안 폈잖아요. 야, 가자.
거기 서라. 일 크게 만들기 싫으면 담배일이네. 자, 됐죠? 너 지금 그게 무슨 태도야, 선생님한테? 죄송합니다, 선생님. 야, 뭐 선생은 선생이야. 시간 안 사주지. 아, 그럼 뭐라 그래, 빨리 먹어봐. 안녕하세요. 애들이 선생님 말이 잘 안 듣나 봐요. 아, 아직 선생님은 아닌가? 제가 싸가지가 좀 없었죠. 죄송해요. 사실 그 구두 언니한테 엄청 잘 어울렸는데. 아니야, 디자인이 나한테 좀 귀엽긴 했어. 그래서 잘 어울리는 거죠. 언니 귀엽잖아요. 와, 언니 구두 대좋네. 이거 어디서 샀어요? 아, 제가 사실 구두 디자이너가 꿈이거든요. 아, 정말? 이 가게 진짜 괜찮아. 여기 나가면 저기 사거리 앞에 바로 있어. 다음 거 가봐. 네. 지혜야. 왔어? 우리 나중에 저 구두 사러 같이 가자. 그래. 언니 저희 먼저 가볼게요. 어쩐지 쎄하더라니. 혹시 민채 좋아해요? 네, 민채 씨 괜찮잖아요. 밝고 똑똑하고 자기관리도 잘하고. 너 지껄어보세요. 어디 아직 임용고시 준비 중이면 벌어둔 돈도 없을 테고 딱히 뭐 배경이 든든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민채 씨 불행해지는 건 시간 문제네. 뭐? 말 다 했냐? 고민채 똑똑하지? 자기관리? 잘하지. 가끔 쥐 맘에 안 들면 승질도 부리고. 근데 그거 알아? 발 비용 그거 걔 전문인데. 민채 씨가 너 아니면 안 되는 거 같지? 착각하지 마. 민채 씨 웃게 해줄 남자 너 말고도 많아. 민채야 뭐 워낙 잘 웃어서. 근데 걔가 가장 원하는 게 뭔지 알아? 뭔데? 나. 잘생기고 수영 잘하고 추리닝이 모두 태어나는 남자. 돈도 많고 시간도 많은가 본데요. 어디 한번 계속 삽질해봐. 잘 생각해봐. 어린애 욕심 같은 건 아닌지. 자격지심에 헤어지자고 했던 사람이잖아, 당신. 선배님 학교에서 엄청 유명하세요. 지금도 전설이에요. 왜? 키 크고 잘생기고 집 부자라서. 그것보다 워낙 친절하셔서요. 어려운 후배들 보면 그냥 못 지나치시고. 아, 실장님 엄청 좋은 분이시구나. 선배님 안녕하세요. 저 전화드린 16학번 한재인입니다. 어, 그래, 어서 와. 졸업 전시 준비한다고? 네, 근데 좀 어려워서. 혹시 주제는 어떻게 정해야 되는 거예요? 어? 아, 가장 자신 있는 디자인은 뭔데? 저는 일러스트? 일러스트? 우리가 행복하려면 일러스트. 무엇을 버려야 할까? 아프게 찌르는 남의 말일까? 아플지도 모르는 무모한 사랑일까? 우리 그냥 사랑하게 해주세요. 어려워 원래 다 이런 건가요? 자, 일로 와봐. 이거 마시라고? 이거 바르는 거야. 너 관리 좀 해야겠더라. 요거트 같지? 왜? 너네 실장이랑 비교되냐? 갑자기 웬 실장님 타령이야. 거울 봐봐. 촉촉하지?
근데 너 너네 실장한테 우리 얘기했어? 무슨 얘기? 결혼하는 거? 결혼했지. 아니 그거 말고 딴 거. 딴 거? 뭐? 아니야.